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2년간 영화 기생충, 미나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히트작이 연이어 나오면서죠. 이에 예능계에서는 한류의 거센 파도에 몸을 맡겨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넷플릭스가 253억 원을 투자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생충과 미나리는 2년 연속 오스카를 비롯해 각종 영화제를 휩쓸며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빌보드 1위를 여러 차례 거머쥔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한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상황은 다릅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능 PD들도 OTT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지난 18일 티빙의 독립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된 행사에서 내가 20년 가까이 PD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예능도 엄청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나아갈 길은 글로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분기점으로 생각하는데 트리거만 있다면 K예능이 세계를 집중시킬 수 있겠다는 마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해외에서 사랑받은 예능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 런닝맨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포맷을 수출시키며 한류 예능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죠. MBC 복면가왕은 지난달 기준 미국, 독일, 스페인 등 해외 54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현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콘텐츠 자체를 수출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영화, 드라마보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어려운 경향은 있습니다. 각국마다 다른 언어, 문화에서 나오는 유머 코드가 있기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며 웃음을 만들어내기 힘들죠. 앞서 언급한 런닝맨과 복면가왕처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 안에서도 우유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맷으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발전은 예능 PD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에 눈을 돌린 나영석 PD의 말처럼 국내 예능 콘텐츠도 오징어 게임 같은 히트 상품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제77회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 소감처럼 K예능도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